마지막으로 특제 소스를 발라 숯불에 한 번 더 구워 풍미는 업그레이드. 드디어 시식 타임. 한 입 먹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고 냄새 전혀 안 나고 담백하고 야들야들하고 좀 부드럽다 할까요? 겉은 딱 숯불향 제대로 나고 속은 되게 촉촉한, 되게 부드러운 맛이 나서 정말 아 이게 먹었을 때 제대로 된 고기 먹었구나 라는 기분이 딱 듭니다. 소스가 엄청 다양한 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. 여섯 가지가 왔는데 쯔란이랑 중국식 간장 양념 소스, 매운 고추 갈아 넣은 쯔란이랑 소금, 그리고 와사비, 그리고 민트 젤리 이렇게 먹고 고기에 젤리를 올려 먹는다는 게 되게 좀 특이해서 먹어봤는데 젤리가 생각보다 고기 이렇게 잘 녹아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들어와서 되게 맛있게 잘 먹고 맛있죠. 이름 참 이쁘네, 민트 젤리. 다양한 소스로 맛도 업그레이드. 달달하고 맛있네요. 저는 이거 맛있어요. 쯔란. 아, 이게 찌란이에요? 그 찌란 향이랑 그 양고기 향이랑 엄청 잘 어울려서 역시 찌란이 베스트셀러인 것 같습니다. 처음에 네, 거부감이 있었는데 바베큐는 안 그런 것 같아요. 네, 이게 숯불에 이제 기름을 쫙 빼서 그런가? 냄새 안 나와 봐요. 저희는 이제 호주산 6개월 미만의 양을 사용하고 있고요. 그래야 담백하고 유린내랑 잡내가 없어요. 양고기 중 가장 연하고 부드러운 6개월 미만의 양, 램만이 숯불 위에 오를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데 거기에 늑간살까지 등장. 갈비뼈 사이에 살만 골라내 부드러운 늑간살.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앞뒤로 한 번씩만 뒤집어주면 먹기 딱 좋은 상태가 된다.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시식 타임. 먹고 있어요. 숙주랑 고기랑 먹어야 이제 담백해요. 곁들이는 다양한 맛의 지원군. 고기 와사비랑 같이 먹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. 느끼하게. 되게 쫄깃하고 육즙도 많고 소고기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. 그냥 갈비살은 조금 더 쫄깃하고 뭔가 꽉찬 느낌의 게 좋을 것 같아요.